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들의 지난날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공부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라. 나와 함께 하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이풀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나게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예요. 그래서 바이블 프렌즈, 저 가사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전에 부릉부릉. 네, 친구들 갑자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음이 없어요. 부릉부릉, 슝슝, 렛츠고, 바이블 프렌즈,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은이 시작하자마자, 아, 유나 시작하자마자 웃던데, 너무 신나?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는 똑같고 다음, 네, 여기서도 슝슝 렛츠고 이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반복이 많긴 한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익힌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다. 부릉부릉 슝슝 렛츠고 바이블 프렌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향하여 바이블해 슝슝 렛츠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슝슝 렛츠고 바이블 프렌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롭게 거룩하게 꽃에 살려가여 하임을 해 주흠주흠 깨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바바바바바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광의 하늘 씌우셨네.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길 원하 사랑 찬양하리라.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놓으셨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하늘 씌우셨네.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 사랑 찬양하리라. 아멘. 네, 우리 또 마지막 찬양 주님만 바라볼래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실망하고 저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서 Ooh.
시간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년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너무 덥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기도 하며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저희를 건져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곳 성전에서 또는 상황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배움의 지혜를 주시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엽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라나는 이때에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반가워 라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왔어, 반가워.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제목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귀중한 것. 네, 저번 주 설교 제목은 가장 먼저 마음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고 마지막 저는 같이 읽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지금 방학이고 이제 개학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이제 장마라서 밖에 어디 못 나갔었죠. 휴가는 다녀왔어요? 휴가는 안 다녀왔어요? 네. 이제 폭염인데 수영장 한번 가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신칭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신칭의 이신칭이가 뭐냐면 사자성어인데 이는 뭐뭐로 붙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은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이 신, 칭은 이렇게 칭하다, 칭하다. 그 다음에 의는 의로울 의자예요. 그래서 의롭다. 이 말을 이렇게 뜻풀이를 해보면 누구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믿는 것이 이 신칭의예요. 친구들 오늘 배워볼 로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은 아닌데 전도사님도 이 그림이 약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헬라인과 유대인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죠. 뭘 두고? 이거는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 같은데 성경을 두고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코스예요.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죠. 저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분쟁, 내파로 갈라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보, 헌금,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했죠. 너희가 끝까지 연보하기를 마쳐라. 이 말을 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게 돼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기존에 있던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로마 교회는 기존에 있던 교회와 달라요, 조금. 어떤 게 다를까요? 다른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서마노아 교회나 이런 데는 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다른 교회들과는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그것이 아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그냥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변증했던 사건을 한번 저번에 살펴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 네. 그래서 잘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딱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예요. 로마서예요.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성경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딱 정의했어요.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딱 정의를 내렸어요. 이제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 다 답할 수 있겠죠.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 아담과 하와 사건 알아요?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그때로부터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원죄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원죄는 사라지게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목욕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중에 짓는 죄들 있죠. 거짓말하거나 뭐 친구를 괴롭히거나 부모님 말씀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손발을 씻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자범죄, 사사로운 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미 그 원죄는 깨끗이 씻겨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자범죄들 그것만 이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신경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얘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 성경에 적혀있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둘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로 보낸 편지 그 내용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자성어 뭐라고 했죠? 네, 이신칭이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구원 이제 성경을 읽고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고린도 로마 서반화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때 뜻을 한 가지 품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라요. 친구들 지구가 무슨 모양이에요? 동그라미 모양이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뭐 위성이라든지 뭐 어떤 교과서라든지 그런데 보면 지구가 다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죠. 지구는 둥글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고. 네, 그러나 이제 끝은 없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뭐로 얻는다? 구원은 뭐로 얻어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요? 모르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유나, 구원은 뭘로 얻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네, 믿음으로 얻는 거죠. 이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결심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전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것처럼 결국에 바울은 스페인까지 못 가고 로마에서 죽게 되지만 그 우리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땅 끝까지 뭐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내 주위 친구들에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결심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죠? 네, 오늘 우리 장마도 끝났는데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기분이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의 주부 뒷면에 보면은 있으니까 퀴즈를 낼 때 맞추는 친구들에게 또 푸짐한 상품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고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네, 희열이? 로마. 네, 맞았어요. 로마. 네, 박수. 희열이 가지고 싶은 거 가져가요. 젤리? 아, 오, 펜? 오.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는 16절에 있어요. 답이 3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땡땡 땡땡 주시는 하나님의 땡땡이라. 뭘까요? 가인이? 가인이? 희열이 잠시만. 네. 네. 뭐라고요? 맞았어요. 믿음 구원 능력 나와주세요. 우리 가인 누나 언니가 성경을 몰라서 안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으로 하는 맞추긴 하지만 우리 동생들에게 양보하려고 안 맞추는 거예요. 오늘 정 없어서 지금 못 참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무슨 자라? 바울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나요? 14절에서 이 없으면 시켜줄게. 하은이? 네, 맞았어요. 빛인 자. 네, 나왔어요. 오, 땡땡볼. 네. 저번에 이나와 공주 샤프펜 가져가서 잘 쓰고 있어요, 하은이? 좋아.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7절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인이가 주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아 가인이래 그 주아가? 주아? 주아 지금 하는 거예요? 고민 중이야? 할까 말까? 해도 돼요. 네, 믿음 맞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솔선수 보험을 오늘 가인이 언니랑 주아 언니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동생들 잘 보고 배우세요. 네, 오늘 또 잘 설교 들어주고 또 퀴즈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알고 믿는 친구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써 오직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율법이 아니라 내가 어느 것을 지키고 잘하고 모범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남들보다 못나도 내가 죄를 지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남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친구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것을 지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믿음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또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에 또 앞으로 어떤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세요. 하늘 소망 가득 품에 너를 축복해. 세상 향해 나가는 너를 축복해. 너의 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네. 오늘도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봐서 안녕 잘 지내? 라고 말하는 게 짧은 대화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게 참 기쁜 일이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소년부에서 매트를 깔고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덤블링 할 준비 다 됐어요?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뒤에 매트를 준비해 놔가지고요. 이제 의자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매트를 이제 깔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딱 왔는데 의자가 없어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매트에서 저희가 이제 예배 자리를 이제 띄엄띄엄 앉잖아요. 여러분 띄엄띄엄 앉는 대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9월 달에 9월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제는 말씀 참 달고나입니다. 달달한 말씀처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마스크 지금도 잘 써주시고 있지만 더욱더 신경 써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이나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정말 아쉽지만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마시고 집으로 바로 귀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화성경책 계속 대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꾸준히 읽고 계시죠. 그래서 상품권도 받고 또 성경 완독도 하는 정말 귀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때는 어렸을 때 만화성경이 있긴 있었는데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2.0 이런 걸 보니까 조금은 더 쉽게 성경에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베트남 깨어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으니까요. 기도랑 또 물질적인 후원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예배를 이제 마쳤습니다. 집으로 안전히 귀가하세요.